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그럼 대표님은 이렇게까지 영업을 해봤다라는 게 궁금해요. 어떻게 영업을 하셨었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회사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마인드였냐면, 난 자동차 분야의 이 CS는 내가 막다 점령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 그 특히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센터가 이제 블루엔드라고 대표님들이 개인적으로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의 필요한 CS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CS 점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의 니즈, 그분들의 상황,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나의 경력과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보냈어요. 어떻게든 찾아가서든 직접 가서 연락드리고, 저 이제 현대자동차 뭐 누구입니다. 뭐또 안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사내로서 강의를 갔던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네. 분들은 대표님들이랑도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중간에 뭐 주재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주재원분들한테 저 프리랜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저 강의 있으면 좀 주시고, CS 좀 필요한 블루엔드 대표님이 연락 좀 해주세요, 연결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나를 세상에 가까운 곳부터 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걸 하기 위한 전제는 내가 그 사내 강사를 일할 때 평판이 나쁘면 안 돼요. 잘했어야 됐고, 또 정말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됐고,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야 됐고, 그 전제하에. 그러면은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은 필요하면 연결해줄까? 사실 그렇게까지만 해주면 완전 땡큐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실력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세 군데 정도의 블루엔저가 이제 크기별로 좀 되게 큰 효과가 있어요. 대표님들이 크게 만드는 데는. 그럼 제가 규모가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한세 군데 정도를 연간 프로젝트로 CS 프로젝트를 따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저의 커리어에 계속 넣잖아요. 자동차도 있었고, 뭐도 했고요. 블루엔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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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코칭까지 다 했다. 이게 저의 커리어가 되면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수정해서 어디 뭐 어떻게 해서든 업체든 자동차 CS 교육 많이 하는 곳이 있으면 연락해서 저 미팅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난 대표님들이랑은 지금도 저한테 하죠. 자동차 브랜드들 교육 있으면. 내가 만약에 강사님이라면, 그래? 그러면 내가 프리랜서 나오면 이 전국에 있는 하나로마트 특히 규모가 큰데 거기 CS 교육 필요할 거 아니야. 사내 강사들 4명이 다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비성수기 시즌이 언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찾아갈 만한 리스트업 사내 강사 때 미리 다할것 같아. 필요한 것들 뭐 정리한 다음에 보내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품 파는 거죠. 100개 보내면 1개 될까 말까. 한계가 되는 게 대단한 거지. 한계가 되는 게 너무 땡큐인 거,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한계가 되면 진짜 땡큐인 거. 그 한계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거거든요. 강의를 하시는 이 지금 사내에 계시니까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고요. 오, 좀 최선을 다하되 좀더 시간을 더 투자하셔서 주말이면 뭐 연차를 써서라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두 마리 토끼를. 근데 사실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먼저는 지금 사내가 맞다. 사내에 계시는 동안은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우수 강사가 되는 그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뻔뻔하지 않게 연락할 수 있도록, 월급과 상관없이. 월급이 150이어도 180이어도 계약직인데 그렇게 한다? 더 좋아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찍힐 수 있어요. 강사님이 일단 지금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또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당연히 또 최선을 다하시면, 강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프리랜서의 그 리스크를 조금은 좀 해소할 수 있을 거예요.